정전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방금 또 깜빡했죠. 정전기 났어요.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오늘의 아트 오빠의 브리즈입니다. 크리스마스로 준비했어요. 아, 고마 깜빡거리 봐봐. 아, 어떡해요. 정전기가 내 맘대로가 전 그거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나네. 큰일 났다 오늘. 자, 이거는 발색 오늘 다 사용하진 않는데요. 오팔 프리즘에 있는 거 발색을 해봤어요. 블랙이랑 화이트 팁에. 예쁘다. 뭐 반짝임은 장난이 아니죠. 어, 인스타.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샤넬 골드랑 그다음에 얘 이름 뭐야? 샤넬 골드랑 블랙 디아몽. 샤넬 골드 이거 얘 카메라가 점점 내려가는데. 잠시만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잠시만요. 인스타그램 다시 켰어. 아니 그 각 올려줘요. 잠시만요. 아, 인스타를 끼고 있어. 이거 제가 수작업 하고 있어가지고. 자, 네. 블랙 디아몽이랑 샤넬. 이거 이제 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좋다 좋다. 블랙 디아몽이랑 샤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아무도 안 와? 인스타에서 많이 오고 계세요. 염염염이 어디 가지 말아봐요. 나야 나라고. 해파이니 안녕하세요. 이제 슬슬 들어오시겠다. 들어왔다 나가지 말라고. 나랑 놀아달라고요. 해파이님 안녕하세요. 이민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트. 그리고 오늘 또 오팔이 최대 40% 할인 들어갑니다. 최대 40%래.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어, 11시 59분이요? 네. 와, 좋네. 비약행도 저렇게 해주라. 예? 비약행은 2시까지잖아. 그건 이사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저는 몰라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해봤습니다. 뭐 발색부터 할게요. 솔직히 아트라고 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발색으로 얘들 빛깔을 한번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생략할게요. 네. 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트 블랙 칠해 가야 되나? 네, 클리어해 보여주세요. 저 발색된 거 있으니까. 네. 왜 이렇게 그쪽 가서 하지? 왜 여기 아니야? 아니요, 뭔가 평소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 같아서. 내 자리는 여기가 맞는데? 샤넬 골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아무도 안 오지? 왜 아무도 안 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방송 정말 싫다. 다시는 오빠 표지 안 할 거야.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왠지 더스트 브러쉬 없다고 할 거 같은데. 아니, 어, 있네요? 챙겨왔죠 제가. 자, 이렇게.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쁘다. 이거 오버레이에도 빛깔 살아있어요. 해볼게요, 오버레이까지. 뭔가 되게 고급진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름도 샤넬. 샤넬. 샤넬 골드입니다. 해빵이님이 해빵이 있어요. 어, 해빵이님 좋아하는 파츠 있어요. 어디 가지 말아 봐봐. 이거 다 들고 왔어. 일단 겨울로 한 뭉탱이 들고 와봤거든요. 같이 가지 말아 봐봐. 해빵이님이 나로는 부족해요. 아니 아니 아무. 안 부족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만 있으면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너가 나의 내 그만하고 내. 이제 큐어링한 거 꺼내볼까요? 말 그만하래요. 더스트 안 털어요? 털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스타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요거에 오버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클이 없네요. 거기서 잘 해요. 밑으로 내려와서.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크레이지탑 통젤입니다. 이게 마클리어 막탑을 만들어 놓는 게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통젤을 쓰기로 했어요. 네. 저희 자리에는 통젤도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줄게요. 빛깔이 그래도 살아있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짜잘한 엄청 반짝이는 느낌? 짜잘한 게? 찍어도 되고 이제 또 섞어도 다른 느낌이 돼요. 근데 안 할 거야. 오늘 오리쌤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제가 그 오리입니다. 아, 앞치마 입고 올걸. 왜 그랬을까. 진짜 너무 좋은데 대용량이라서 너무. 이번엔 블랙 디아몬드 해볼게요. 네. 꿀지님 안녕. 비투비 보다가 늦었다고? 꿀지님 나보다 비투비가 지금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지금 햇빵이님은 자기로는 부족하냐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꿀지님은 나로서는 만족 못하나봐. 지금 꿀지님 우린 다 이해했는데 그쵸 연로님? 꾸준히 지금 모니터링도 두 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음소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굴지님이 미안합니다 잘생겼디다. 그랬는데 햇빵이님이 삐삐 지각 꿀지님 지각. 그래서 꿀지님이 지금 예고했어요. 저 오늘 텐션 오져요 딱 기다려 시작. 그래 갔다. 나는 이제 뷰리쌤 모르겠다 오늘. 아 지금 비투비 보고 왔다고 지금 텐션 올라간 거야? 그거는 모르겠는데 난 비투비 영상 중에 그게 제일 웃겼어. 마이크 그거. 나 지금 그거 쓰려고 그랬어. 아 그거 진짜 웃겨요. 마이크가 너무 웃겼어. 그 고장난 마이크랑 멀쩡한 마이크. 근데 걔들 너무 진짜 진지하게 부르잖아. 그 고장난 마이크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불러서 심지어 메인보컬이 다 고장난 마이크였을걸요? 맞아. 그거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짧은 걸로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볼 수 없어. 자 이렇게 뜹니다. 오 이거 네. 되게 고급진 느낌이다. 그쵸? 약간 건설레트 블랙 버전인 것 같아. 되게 짱이야. 밑에. 햇빙님도 오늘 텐션 얹으시느라고 큰일 났다 이제. 다들 왜 그러지? 이렇게 발색해봤습니다. 땅꾸님 안녕하세요. 인스타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트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발색부터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트는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아가지고. 꿀지님. 어머 이뻤다. 블랙 너무 사랑해. 블랙 사랑하는 거 맞죠?
아 이거는 진짜 이쁘더라. 나 이거는 조금 탐났어. 이거는 안 찍고 내가 섞어볼게요. 이거 이름이 루나 스텔라예요. 그래서 예쁜가 보다. 우리 루나 닮아가지고. 오 루나 쌤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오픈브리지 에듀케이터 선생님이신데?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아까 루나 쌤 보니까 자다가 눈을 막 어디서 막고 왔는지 아침부터 눈을 못 뜨겠다고 눈이 근육이 너무 아프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근육이 아프대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그니까 내 생각에는 코코가 꾹꾹이 한 것 같아. 눈에다가 살벌하다. 응. 집에 강아지가 새벽에 잘 때 누나 쌤 눈을 꾹꾹이 한 거지. 눈 위에다가. 정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도대 안 났다. 아, 그 썩는 거. 정글리님 늦었죠. 그러니까 늦지 못해 안 자. 지금 발색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안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저라서 들어온 거죠? 아닌가? 원래 그 라방에 다들 나타나시나? 라방에 다들 나타나세요? 날아서 왔다 하시면 안 돼? 딜레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 배우겠죠? 어, 제 브이로그 보셨대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공부하는 게. 오늘 햇박이님이 지각 다 잡는다고. 삐삐 지각, 정블리님 지각. 그 호호님한테 인스타로 전화 때리고 와봐요, 빨리. 햇박이님이 꿀지님도 지각하셨거든요? 솔주님이 제일 먼저 인사했는데 사라졌다니까 지금? 아니 그 윤윤윤님이 제일 먼저 인사했는데 사라졌다니까 지금? 솔주님 어디 갔어? 다 없어? 다 어디 갔어 지금? 미니감독님 그래서 필기 합격해서 그 비밀이래요 지금. 우리한테도 안 알려줘요? 이게 지금 될 일이야? 그거는 이제 다음 화에서. 그러니까 이러고 앉았다니까 될 일이냐고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 그때는 알 수 있겠죠? 그날 다음이 필기시험 보러 가는 날이니까요. 이랬구나. 나 사실 떨어졌는데 학교 끈적끈적하고 되게 힘들었어. 엄념념님 아, 나타나셨잖아요. 엥? 저 보고 있어요. 알겠다. 짱감독님 나 만나보다. 호로로로 짜라드잔. 합격한 거 다 알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웃기시네. 그랬으면 좋겠다. 은근슬쩍 다음 말을 약간 떠보시는 느낌인데. 실기 뭐. 준비하고 있어요? 몰라요. 아, 실기 준비하고 있냐고 질문 들어온 거야? 응. 난 네가 실기 준비하고 있다는 줄. 몰라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여러분들. 약간 예쁘지 않나요? 뭔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약간 되게 그 통에 있는 건 보랏빛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랏빛도 있기야 있거든. 그 멀리 전 지금 좀 거리가 있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보랏빛보다 약간 고급진 골드 느낌? 보랏빛. 약간 톤 다운된 골드? 그래서 약간 차분한 골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보랏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해빵이님 너무 웃었다. 아니 남아있어 자꾸. 그 왜 그 자꾸 다른 사람 찾아요? 아니 다른 사람 안 찾아요. 난 해빠이님만 있으면 돼. 양당궁 희망님께서 그러면 혹시... 나랑 같이 늙을 때 거기 실버타운 같이 손잡고 들어가 줄 거야? 해빠이님? 갑자기요? 응, 나만 있으면 된다고. 아님 됐고 저거 블랙 반사 글리터예요? 아이고
블레? 응.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찍어볼까요? 어, 네, 저 찍어보려고요. 그리고 양, 제 브이로그를 봐주셨나봐요. 희망님께서. 동영상. 선생님. 제 얘기 안 듣죠? 이거 반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내 얘기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었어. 다 듣고 있어요. 연로님이 들어줬어요? 반사는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희망님. 뭐라고요? 됐어요. 뭐라고요? 됐어요. 왜 말해줘요? 싫은데요? 뭐 말해줘 봐봐. 벨리타는 오팔프리미쯤이죠. 인스타에서 말씀해주시네요. 아, 맞아요. 그거였어? 아니요. 아, 뭔데? 누가 안 들으래요? 아니, 이거 반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잖아. 내가 개인적인 거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다른 얘기 했잖아요. 다른 얘기 뭐였는데? 실버타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할 때부터 아, 이미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응,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것들이 아. 싸우는 진짜 난 눈물 난다 속상해서 울지 마요. 오늘 한번 싸우러 울어? 우리 한번 울면서 방송해봐? 꼬지님이 그만 싸우세요. 세리오 탑. 이거 세리오 베이스랑 탑 은근히 많이 나가더라. 이건 근데 일단 바틀이 너무 예쁘지 않아? 어, 바틀이 너무 예뻐서 처음에 가지고 왔죠 사실. 어, 근데 광도 괜찮고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해서 사갔다가 광도 괜찮고 은근히 유지력도 나와서 계속 쓸 거예요. 나 해파이님만 있으면 돼. 싸우지 말래. 쟤 안 싸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투가 서운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뭔데? 뭔 물어봤는데? 안 말했는데요. 아, 나 막 진짜. 원래 다음 글리터 보여주세요. 아틀란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대용량이에요. 슈퍼 대용량인가? 응, 슈퍼 대용량.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해줄 거예요? 아 그래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해? 어 내 생일 파티야 그랬는데 너 뭐 하냐고. 저 어 우리 저 2차 집... 간다 했잖아. 우리 야 2차가 우리 그래 우리 아, 집으로 와라. 어디 못 가서 2차 안 응 그래. 2차 비율수는 집인데요? 응. 아, 그래요? 우리 집이지. 9시 이후에 어디 못 가니까. 아 퓨리쌤 집이 완전 콩나물처럼 이렇게 우리 다 서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못 하니 서가지고 쟤 그거만 먹고 있을 거야? 시래기만. 아, 또 시래기야? 자, 이번에는 그린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 생일날은 비와킹 날이에요, 다들. 꿀지님 지금 속상해졌잖아요. 또 왜? 해빵이님만 있으면 된대요. 우리 나가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하시잖아요. 아 뭐래 꿀지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비와킹 매니저기도 하고. 아 말해 뭐해. 입이 아프다 입이. 입 아파서 말도 안 나온다. 희망님께서 꿀지님 계신가요? 진짜 갈까요? 큰일 났다 이제. 말해 뭐하냐고. 적어봐 적어봐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오팔프리즘 최대 40% 할인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할인 때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뷰러들이 손잡고 나 왕따 시키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니까 놀리면 안 된다고. 어? 이거 뭐야? 이거 생각보다 예쁘죠? 엄청 반짝거리네? 이게 찍었을 때 확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통해서 봤을 때는 초록색 느낌이 되게 많이 났는데 예뻐요. 나는 뭐 짱 감독님 뭐 저 짱 감독님 사진 자기 사진인 건 뭐야? 아프면
이것도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 네. 시작하세요. 준비됐어요. 이게 티파니 홀로인가요? 네. 제가 이거 여름에 패디에 했었거든요. 여름에 나왔던 거 맞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패디 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맞아, 우리 오늘 엽떡 먹을 거야. 이거 패디 했었나 너? 응, 했었어요. 저거 봐. 진짜 하기 그거 중에 클리어 젤을 섞이고 있는 거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해. 패디 한 거 프롬 그거 아니야? 응? 프롬 데이 앤나잇 바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번 해줬어요. 소유님 안녕하세요. 오 예쁘다. 이게 예쁘더라고요 진짜. 이거 발라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크리스마스 아트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니까 근데 우리 이번 주 내내 다 크리스마스 아트였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시즌 하나 큰 거 앞두면. 크리스마스 날 뭐 하냐? 집에서 가요대전 보세요. 집에서 가요대전 봐요. 나 저 꿀주님은 보겠다. 비투비 나오니까. 꼬꼬무 봐요. 꼬꼬무. 꼬꼬무 어제 거 마지막이었던 거 알아요? 시즌 2나 나오는데. 시즌 2는 내년 3월이래요. 꼬꼬무가 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 어제 유튜브에서 담당 PD님이 도착한 걸 알려줬어요. 속상하다. 어떻게 3월까지 기다리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꼬꼬무 말투가 이상하대요. 꿀지 왜? 기승전 비투비예요 지금? 아니 뭐야 오리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약간 뭐 비투비 나오니까 꿀지님 보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꿀지님이 그래서 말했더니 비투비 너무 잘생겼다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 어제 방송했어요. 맞아요. 꼬꼬무 어제 방송했어요. 아직 못 봤으니까. 꼬꼬무가 뭔데? 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 이게 꼬꼬무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거든요.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법한 사건 같은 거를.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야? 어 프로그램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거. 알쓸신작처럼. 주제 하나 갖고 얘기하는 느낌인데 약간 여기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에 대해 말해주는데 되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알고 보니 그 역사적 사건이고 막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아니요 그냥 잘생겨서 봐요. 아 맞아 짱감독님 비투비 좋아한다 아니요? 과거형인가? 아 누가 좋아했는데? 꿀지님 잘생기면 다 봐. 맞죠 맞죠. 나도 잘생기면 좋아해. 왜? 왜 웃어? 아니 그냥 욜로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웃겨서요. 왜? 그냥 웃길 수 있잖아요. 그거 털어요? 그니까 자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그래서 빛을 잃어야 그 초점 잃어야지. 이게 더 예쁘죠? 어. 장난 아닌 거 봐봐. 이거는 초점 맞았을 때. 이건 티파니 홀로. 이 진짜 크리스마스였다. 이걸로 그거 동그란 거 뭐냐 돔. 오너먼트. 오너먼트. 주먹밥이요. 오너먼트. 인스타에서 늦었네요. 괜찮아요. 아직 아트 시작 안 했어요. 지금 오늘 사용할 글리터들 발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발색만 주르륵 해봤습니다. 성은님 안녕하세요. 초일주님 안녕하세요. 꿀지님 시작됐어. 띠띠 지각. 띠띠 지각. 자 이렇게 발색 다 해봤습니다.
예쁘다. 확실히 많이 쓰는 컬러네요. 가을 겨울에 약간 차분한 느낌. 예쁘니. 오버레이 안 된 것도 반짝이고 저 뒤에 오버레이 된 것들도 엄청 반짝이고. 오늘은 뷰어캔 아니죠? 오늘은 오팔 프리즘이죠. 오팔 프리즘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팔 프리즘이에요. 와, 그러고 보면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거 알아? 저도 그런데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누나잼이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저예요. 꿀진님, 블랙 진짜 사랑해. 근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바르고. 아, 블랙도 남자, 블랙도 그거 잘생긴 사람이었어? 갑자기? 꾸준님이 잘생기면 다 좋아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잘생기면 다 본다고 했는데요? 잘생기면 다 좋아한다고 그랬어. 좋아하니까 보는 거 아니야? 몰라요. 그러면 블랙 디아몽도 잘생긴 거네. 그럼 잘생긴 글리터다. 블랙 디아몽은 잘생긴 글리터입니다. 아, 근데 진짜 예뻤어요. 저도 블랙. 이거는 좀 예뻐. 블랙 디아몽 써야지. 그러면 이번에는 블랙 디아몽을 찍는 거 말고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삥꾸지. 누가 이거 맨날 말하는 건데? 누가? 모르겠다. 누가 했을까? 남자는 삥꾸지. 에이, 누가 그랬지? 전 모르겠는데요? 근데 팔레트 가까이다가 두고 하면 안 돼요? 글리터랑? 왜? 자꾸 후두두둑 떨어지잖아요. 찍었을 때 위에 탑 처리해야 해요? 하는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털어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아, 근데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을 싫어하시면은 오버레이 하고 그 다음에 유지력을 되게 오래 갖고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기본 젤처럼 안 더럽히고 갖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오버레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얘가 진짜 제대로 탑하고 마무리한 그거보다는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까칠까칠해서 어디 니트 같은 거 걸리거나 그럴 수 있고. 예쁘다. 이번에 섞어서 블랙을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리잼하고 미니 감독님도 예쁜 마르모에 우린 예뻐. 아주 예뻐 미쳐. 진짜 글리터 너무 속상하다. 아, 벌써 손이 라텍스 장갑 끼고 속상하다. 속상해. 오, 블랙 인기 많네요. 블랙 예뻐요. 베이스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에 베이스 칠해요? 아트 하잖아요. 아, 빅픽처. 뭐 할래도 뽑진 않을 거지만 혹시나. 인스타 보시 인스타나 유튜브로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움이 되는 선에선 답변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좋지? 오늘 하루 종일 오빠 플리즘 최대 40% 할인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1시 59분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라세는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봐도 되나요? 네. 다라고 하면 왠지 무서운 질문 놀 것 같은데. 나 푸딩 안 갖고 왔나봐요. 글루?
네. 있어요 위에. 글루 드라이는요? 그거는 없는데요. 일단은 푸딩만 주세요. 거기서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또 없어져 또?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고요? 그 위에도 있는데 그거에 안 알려주면 첫 키스는 언제냐고요? 갑자기 교생 선생님 됐네. 아니 그런 거는 갑자기 교생 선생님 됐다. 첫 키스 그런 건 추억팔이 하지 말고 빨리 안 돼요. 첫 키스 너무 웃기다. 첫 키스 나 금방 선생님들한테 하고 너무 깜짝 놀랐다. 첫 키스 얘기하는데 갑자기 문 벌컥 열려가지고 약간 알지? 학교 시간에서 담임선생님들 오는 느낌. 왜 이렇게 놀래요? 글리터 찍어 올리는 거랑 뿌려 올리는 거랑 클리어에 섞어 올리는 거랑 다 느낌 다르던데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이거 큐어링하고 보여드릴게요. 다들 물어보라고 했어. 이거 봐,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마키스라고 물어보잖아요. 난 모르겠다 오늘. 마지막 키스? 팔레트의 실버 글리트는 오팔 프리즘 티파니 홀로예요. 이게 오팔 글리터일 거예요. 실버도 섞여 있고 홀로그램도 섞여 있는. 마지막 키스도 기억 안 나요? 뽀뽀는 누구지? 뽀뽀는 루나 쌤인가? 너야? 아니지. 짱 감독 너 아니야? 난가? 아니야.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 맞아. 뽀뽀 누구지? 루나 쌤 아니면 미니 감독님 마지막 사랑이야. 이거 오늘 방송 어떡하려고 그런 질문까지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 진짜 이러다 놓쳐야 되면 어떡하지. 나는 요즘 자꾸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 이제 진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난 영원히 20살일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건 다 똑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어른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넌 어른이지? 난 그냥 영원히 20살 초반이고 난 안 늙을 줄 알았어. 전 항상 17 여고생일 줄 알았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17이 무슨 띠인지도 몰라. 어떡하냐 진짜. 맨날 친구들이랑 야 우리는 어른 안 될 줄 알지 않았냐? 진짜 고딩 때 엄청 철없이 살았는데 그 철없는 상태에서 어른이 돼버렸다? 나 진짜 이제 늙으면 어떡하지?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 결혼 못하겠지? 이러면서 잔다고. 빨간색 트리 아트 옆에 거 줄무늬 아트 보여주세요. 아! 초록하고 빨간색 섞여 있는 거요. 맨 위에서 세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아트? 그거 하려면 저거 전체 풀샷 찍었어요. 저거 풀로 찍었어요. 저는. 이거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유리쌤 동안이래요. 20대 중반이 무슨 동안이야. 나 진짜 20대 중반인데 그냥 내 나이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꿀지님 사내 연애 안 돼요? 저희 사내 연애 될걸요? 근데 사내 연애할 남자들이 없는데. 아니 저희 회사에 남자가 4명 있죠? 4명 있는데 부장님은 결혼하신 분이고요. 저희 비율이 여자 사원들 비율이 더 많아요. 그니까 나 해빵이님이랑 손잡고 실버 타고 갈 거야 그냥. 그러기도 했어. 안녕하세요 인스타 여러분들. 탑 외출할게요. 나 뜨겠어. 갑자기 해빵이님 반갑다 친구야 하시는데요. 비리쌤 나랑 동갑이야. 친구야 하든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우리 실버 타고 가자. 욕하는 줄 알았어. 위험했다.
근데 저랑 욜로님도 원래 실버타운 가기로 했었는데. 뿌리님도 올래요? 실버타운에서 B2B 노래 계속 틀어줄게. 뮤비 틀어줄게. 민희상품님 실버타운 가기 전에 예전 살에 저랑 손절했어요. 우리 60 먹으면 친구 그만한 지 했어요. 60까지 친구하자 했어. 60 이후는 너무 오래 봤다. 징글징글하다. 이제 친구 그만하자. 그렇게 됐어요. 네, 오케이. 저도 모르겠어. 양로원? 아 그런 건가? 아 양로원이야 양원이? 여기 왼쪽은 섞어서 바른 거. 이건 찍어서 바른 오른쪽은 거. 찍어서 바른 거예요. 유리쌤 애기네요. 그래 엄영엽님이. 나 애기야? 그런가 봐요. 안 돼요. 그럼 또 이상한 소리네. 태빵이님이 무덤까지 같이 가. 레이스 색깔별로 있고요. 블랙을 블랙 버티컬 흰색 블랙 이름이 뭐죠? 블랙이 아마 무슨 디아몬드. 디아몬드. 블랙 디아몬드. 어, 블랙 디아몬드였어요. 블랙 붙여 레드 붙여 화이트 붙일까? 레드? 근데 이게 레드가 좀 버건디 레드. 이거 진짜 그거 있잖아. 인형. 오래된 앤틱 인형이 붙어 있을 것 같아. 뭐 붙이지? 그냥 블랙해요. 그래 블랙해요. So cute. Yes. Thank you. Thank you. 블랙 꿀지님도 블랙 붙여달라. 아이 큐트. 베리 베리 큐트. 그거 나와요? 한번 짜봐요. 나와요. 나와요. 아, 나는 푸딩 누르기가 너무 무서운 거 알아? 누르면 눌러져 있어서 다음번에 줄줄줄줄 세잖아요. 계속 초고장창 나오고 있죠. 아, 글루드라이 있었네. 아까 짱감독님 가져다 주셨어요. 글루드라이 썼으면 그냥 한 번에 쭉 짤걸. 끝에만 고정시키는 거 이렇게. 아 반대 방향으로 꾸려졌지. 미안하다 여기 있었어. 어? 미안하다. 너 근데 지금 이거 했다고 마스크인 거예요? 아니요, 원래 쓰고 있었어요. 아까 물 먹을 때 잠깐 벗었어요. 뚜뚜뚜. 어? 좋아, 좋아. 저 봐, 매니저라니까? 아 근데 어디다 뿌려도 냄새는 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어? 그래서 이렇게 본드로 뚝뚝뚝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고정해줄게요. 근데 이거 원래 살짝 그 뭐지? 좀 멀리서 뿌려놓고 천조가리 빨리 붙여도 금방 붙거든요. 근데 나는 그 빨리를 못하겠어. 한 번 더 접을까? 중간에만 딱 한 번 접으니까 뭔가 웃기긴 하네.
어, 꿀지님은 글루드라인 냄새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배에 기생충 있는 거다? 응? 그거 주유소 냄새랑 좋아하면 배에 뭐 산다고 그랬어. 진짜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비약해서 얘기했었는데? 주유소 냄새랑 좋아하고 막 그러면 배에 뭐 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죠. 아, 어렸을 때 그냥 엄마가 하는 얘기야? 애들이 방구차 쫓아가고 그러니까 그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방구차를 본 적이 없어. 진짜? 응. 진짜? 방구차를 왜 모르지? 몰라. 나 어릴 때 성현동 살았는데 성현동에 그거 있었어? 대구 성현동에 그거 있었어요? 방구차? 여름에 맨날 응 빵 그러면서 하얀 연기 나오고. 나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현동 살았는데. 어린이집도 거기 어 어린이집도 거기 나온 거 같아. 나 어린이집 어 이름 나 어린이집 이름 까먹었어 이제. 아니 그만 그만. 무슨 차? 그 소독차예요. 그 방역해주는 차. 방구차 아니고 방구차. 다 산이 모르잖아. 아는 게 신기한 거야. 아니야 안다니까요. 다 아 소독차 하시잖아요. 싱싱 타고 막 따라가고. 맞아요 나도 그랬는데. 어딨지 가위가 그 서울만 해줬나 봐. 서울이 돈이 많아가지고. 아닌데? 가위가 없어요. 아 저기 있긴 한데 꺼내기가 너무 싫어.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꺼낼게. 이거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른가 봐요. 소독차. 저는 소독차였어요. 저도 소독차인데 어른들이 방불차라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전 소독차. 인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얘 날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날 좋은 걸로 하면 한 번에 다 잘립니다. 그리고 끝에는 젤로 마감 처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뜹니다. 위에 체인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체인 붙여도 되고 아니면 햇바인이 왔으니까 파츠 붙여볼까? 파츠 붙여도 돼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뻐. 이것도 예쁘네. 이것도 색깔별로 예쁜데. 어 뭔가 프란체스카 느낌도 난다고. 와 이거는 누가 우리 저희 웬만하면 한정수량 다 걸려있잖아요 바채들. 한 번에 한정수량 그 올리자마자 한 번에 남은 거 다 가져갔다며. 오 진짜요? 한 명이 50개 사온 거라던데 그거 올리 한 명이 49개 하여튼 뭐 한 명이 하여튼 그거 올리자마자 다 사온 거야. 어 이달의 아트 준비하시나? 모르겠어.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리본 요가이
그래서 결론은 난 요거 붙일 요거 너무 욕 붙여 있거든. 이거 요즘 자주 쓰죠. 이거 너무 예뻐. 이 파츠가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이 파츠 내가 다시 회생시키고 싶은데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될까? 네? 너무 싫다. 저거 한 개 희생시키기 싫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멀리서 블루투라인을 뿌리고 빨리 스피드하게 파츠를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난 그 스피드를 못하겠던데? 항상? 이거요? 설마 나 이거 받은 지 오래됐어요. 저거 본드 센 것 같아요. 옆에 옆구리 왜 터뜨렸어요? 손이 붙었어요? 어머 저 본드 옆구리 샜어요. 맞아 뷰리 센스다. 안 보여요? 잠시만요. 인스타그램에서 예쁘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을 진짜 마음대로 움직이지? 미안해. 아니 오늘 좀 격한데요? 미안해.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오버레이 해주면 돼요. 햇빵이님이 꿀팁 주셨다. 아따 할 때 파츠로 껌 붙인다. 그니까 어디 샀어 이 새끼가. 안 샀는데. 뭐야. 자 이렇게 아따 한 개 꾹. 예쁘네. 너무 예쁘지 이거. 이거 떼서 다시 가져가야지. 근데 저는 댕글을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저 손을 너무 막 쓰니까 댕글이 끊어지던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트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아트는 그냥 쓱쓱 끊기만 하면 돼서 그것도 금방 끝나요. 이건 오버레이 옷질이요. 무슨 오버레이? 아 금방 파츠 붙인 거 그냥 옆에 서서히 똑같이 젤로 해주면 돼요. 저 리본 위에요? 네. 젤로 해줘도 돼요. 젤로 하면 붙어요. 본드를 해놨기 때문에 본드랑 본드 위에 젤이랑 젤로 파츠랑 같이 고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잡담 금지고 빨리 이렇게 해볼게요. 비약행이 아니라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야지. 베이스 생략. 블랙 조금 더 만들어도록. 레이스 안 죽어요? 안 죽냐니까 좀 이상하네. 응, 안 죽잖아. 이렇게 살아있어. 여기. 안 죽어요. 왼쪽으로 좀 와주세요. 살아있어요. 지금 섞는 건 뭐죠? 샤넬 골드요. 자, 오케이. 블레.
분량이 모자래. 아트 붙여 있는 판도 파는 거예요? 어, 이거 다 품절했어요. 사각형. 사각형 한 개 남았었거든요, 그때. 품절을. 한 개 누가 안 사갔으면 한 개 남아 있어요. 지금 연로님이 찾고 있으니까 한 개 남은지 안 남은지 보실 거예요. 어, 동그라미 남아 있대요. 저거 제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동그라미만 남았다고 해요, 지금은. 어, 오버레이 안 하고 해도 돼요? 네. 글리터 다 하고 난 다음에 젤로 선 그을 때 오버레이 할게요. 젤로 하기 전에. 골드가 예쁘지? 응.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버레이 하고 미용실에 돌아가는 그거 같다고. 아. 그 다음에 레드와 흰색을 그어주면 돼요. 네. 생략할까? 아니요, 보여주세요. 팔레트도 없단 말이야.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팔레트도 없어서 여기다가 해? 그거 안 묻어나요? 몰라. 레드는 캔즈코 PR공사. 난 엽떡 먹지도. 네, 햄치즈. 햄치즈 추가. 너무 잘 틀리는데. 햄치즈 추가 엽떡. 아, 그거 중국 당면. 네. 꿀진님, 햄파이님 잡담을 안는데요. 혼난대요. 착한 맛이요. 골든이, 어머, 켄지코 레드 색상 엽떡 참 색이 이쁘네요. 너무 잘 들렸다고요. 초보마. 모르겠어. 맨날 먹던 게 초보마 맞지? 그 2단계 맨 밑에서. 맞아요. 네.
주먹밥 추가요. 자 이제 오늘 엽떡 먹는 사람 좀 있겠지? 자 이러면 이제 엽떡에서 협찬 들어와야지. 우리 그냥 음식 협찬 받을까? 방송하면서 음식 얘기 매번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미희 감독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를 아, 내 말 왜 안 들어줘? 아니, 복수하는 싸울 수 있냐고요. 복수하는 거? 싸울 수 있냐고요. 설빙은 해줬잖아. 그러면 해보세요, 미리쌤이. 아, 내가 하는 거야, 이거? 그럼요. 원래 다 자기 말로 뛰는 거죠. 해야지. 아니죠. 자기 말로 뛰는 거죠. 광고 받고 싶으면. 아, 이렇게 넣으면 되고 지금 뷰하킹에서 나온 수익 다 이제 내 거야, 이제? 유튜브? 아이 그건 또 이사님이랑 상의해야 돼. 이렇게 하고 화이트로 끄고 사타 칠하면 끝. 뭐 회사에서 못 쏘는데? 오 좋겠다. 마스터치? 또 마음 쓰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씩 아침에 이상 먹어요. 갑자기 자랑타임. 저희는 이사님이 한 번씩 이삭 토스트 사주세요. 근데 미니 감독님 항상 맨날 빼요. 뭐를? 뭐 빼지? 피클 아, 빼요. 피클 빼요. 제가 오이를 안 먹어가지고. 나도 오이 안 먹는데 피클은 먹고. 근데 그게 오이에 향이 안 난다고 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강경 오이 반대파는 오이도 피클도 참외도 수박도 멜론도 먹지 않아요. 와, 나 그건 다 먹는데 그냥 오이의 특유 향이 싫어서 민트도 싫어요. 깻잎도 안 먹어요. 맞아요. 생 깻잎 안 먹는데 절인 깻잎은 먹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냥 향이 진짜 조금 적어지면 먹는 것 같아요. 그냥 향을 싫어해요. 응. 미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향 센 거. 저도 향 센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수 이런 거 좀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저 처음에 그거 싫어했잖아요. 마라탕. 응, 마라 그 향을 안 좋아해서. 근데 저는 또 깻잎은 먹어요. 근데 절인 깻잎은 안 먹어요. 와, 난 절인 깻잎을 먹는다. 다 먹는데 고수 안 먹어. 응, 고수 당연히 안 먹어. 그거 시소. 시소도, 어. 시소를 어떻게 먹어? 아니, 선생님, 그 깻잎처럼 생긴 풀이에요, 시소가. 기우뚱기우뚱 시소 말고 풀이에요, 풀. 미안해. 잎사귀. 나 없이 자랐나 봐. 그런 거 몰라. 그 비싼 일본 일식집 가면 그 생선 옆에 말려서 나오는 거. 그래 너 없이 자라서 비싼 횟집을 안 가봤나 보다. 야 저도 커서 알았어요. 일본 초밥집 가면 있어요. 일본 가서 가면 있어요. 일본 가서 초밥 아, 나 일본 한 번 가봤는데요? 그때 저 미니 감독님이랑 여행 간 게 단데요? 여행이에요? 그거? 일하러 간 거예요? 그 박람회 갔던 거. 그 1박 2일은 맞죠? 거의 당일. 신기했지? 아니 1박 2일 맞죠. 와라락 도착해서 와라락 찍고 하 아침이네. 다시 와라락 찍고 가야 돼 이제. 진짜 아침부터 우당탕탕. 자 이렇게 대충 끌게요. 바빠가지고 손이 울퉁불퉁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탑치로 끄어 딱 12시에 끝났다. 자 안녕 감사합니다. 끝. 탑치라고 탑치라는 것까지만 하고 약간 우리 신수영이처럼 12시 전에 그냥 방송 끝내는 걸로 할까? 브랜드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건 나한테 이제 그거 아이디어 저한테, 내보는 거지. 저한테는 뭐 말씀하셔도 나영석 감독님 끝? 이거 어 그것처럼 그냥 이제 저 앞에 가서 그냥 꺼. 이제 1월 1일부터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덕질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래도 완성된 아트는 보여드려야 하니까 파츠 붙이고 싶으시면 파츠 붙이면 돼요. 더 이상의 파츠는 아깝다. 진짜 먹을 거 여기밖에 안 했네. 또 누가 아이디어 줬으니까 나도 껌도 붙일게. 짜잔. 오 예쁘네. 이렇게 응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저도 껌으로 붙였습니다. 너무 예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로그인 하시고 확인하시면 밤 11시 59분까지 58 프리즘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트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트 사진이랑 발색 팁 사진 보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다 정리하다가 안 되고 브랜드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는 언제 수요일날 놀아줄게요. 수요일날 내 생일이니까 뷰어킹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